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랜만에 데프잼 타일랜드에서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티키 라이스 킬러와 지가보이 듀오인 지가 라이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바로 스톡입니다. 피처링이 있죠? 미유가 했습니다. 아,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여러 번 돌려봤는데 굉장히 소울풀해요. 뭐 요즘 트렌디한 이제 태국 힙합의 어떤 음악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좀 소울풀한 느낌이 많이 있어서 개성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주는 색감이 너무 이쁘고 그 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 길거리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 따뜻한 느낌으로 영상에서 표현되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목과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좀 답답함을 표현한 곡이면서도 이제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약간 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 쿼런틴 타임을 통해서 뭔가 자유롭게 하고 싶지만 제한받는 현재 상황들을 좀 사랑이라는 표현에 대입을 해서 좀 가사를 좀 위트있게 썼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m stuck in quarantine, feeling lonely, baby, if you want me. 미유 이분 있잖아요. 목소리가 예전에 제가 노메이크업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느꼈지만 진짜 소울풀해요. 뭔가 흑인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저런 거 있잖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뮤직비디오 장면들이 있어요. 힙합 뮤비지만 또 트렌디함을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고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소울풀하고 거리를 배경으로 약간 또 서브컬처의 느낌을 보여주는 보딩 이런 장면들 나오는 거 있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확실히 이 듀오는 뭔가 트렌디함보다는 자신만의 어떤 올드스쿨 바이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곡을 오랜만에 들어요. 래퍼가 있고 싱어가 있고 싱어가 이제 훅 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나가는 곡들 있죠.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음악의 어떤 전개 방식이랄까? 미유 이분은 목소리 창법이 뭔가 R&B 싱어라기보다는 소울 약간 그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냥 바이브가 그래요. R&B는 아닌 것 같아. 아웃핏도 좋다. 언더커버에다가 BBC 아이스크림 좋아요. 네, 이 듀오가 이제 뭐 보여주는 예전에 막 랩들 생각해보면 올드스쿨 바이브가 있지만 약간 좀 붐뱁 바이브가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곡에서는 좀 더 소울풀하니까 좀 놀랐어. 의외이면 아, 나 이런 장면 좋지. 이제 소울풀한 뮤직비디오에서 항상 나오는 그 LP 고르는 장면 있죠. 딱 거기에서 LP를 딱 뽑아들 때 뭐 소울 가수들의 LP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다이애나 로스 같은 그런 것들, 뭐 옛날 가수들 뭐 템테이션이라든가. 되게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진짜 소울의 느낌을 내게 하고 있어.
네, 뭐라 그럴까, 자연스럽게 뭔가 스며드는 햇살 같은 느낌으로 좀 연출을 한 것 같아. 음악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가니까. Maybe I'll be waiting for you. I'm eating when you just had a probably gone. Oh baby don't cry, it's alright. 근데 저기는 어디지? 되게 장소가 되게 아름다워 보여. 이거는 짜오프라야강인가요? 그쵸? 어, 맞는 거 같은데? 확실히 지가보이도 이 패션 스타일이 그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 약간 서브컬처를 대변하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들 아웃핏을 잘 되게 잘 입는 것 같아. 잘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콕에 여행 갔었을 때 한국인에게 많이 유명해진 고기국수집이 있어요. 룽루엉 국수라고. 이게 한국에 예능 프로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다가 방콕 여행을 가는 한국인들이 이제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어요. 근데 저도 거기서 국수를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 국수 먹으러 가는 그 골목이랑 느낌들이 되게 지금 여기 뮤직비디오 촬영지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어? 내가 갔었던 곳인가? 약간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 뮤직비디오의 색감이라고 하죠, 이런 게 너무 따뜻하게 잘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소울풀한 거 제가 말했죠. 진짜 이 비디오는 진짜 소울풀함의 극인 것 같아요. 이 미우라는 가수분이 그 노래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뭐 R&B 가수처럼 막 음을 자유롭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소울 가수 같은 스타일로 노래를 부른다는 거? 그냥 그런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쿼런틴 타임을 보내면서 우리가 행동할 때 뭐 제한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뭔가 이 쿼런틴 타임이 끝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비디오가 완성된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분들의 바람이 아니라 뭐 지구에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한데 참 이게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해외 뉴스 보면은 평생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기사도 가끔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내 자신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